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이입니다. 다시 돌아온 아이돌 춤선 따라잡기 제8탄.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말 힘든데, 그만큼 최근에 최고로 핫한 그룹이 있죠?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에스파 카리나 윈터님입니다. 원래 두 분의 조합이 지민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두 분의 춤선 역시 서로 다르면서도 조합이 아주 좋은데요. 그럼 이 매력적인 춤선을 지금 바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Let's go! 먼저 카리나님입니다. 카리나님은 팀의 리더로서 에스파를 잘 이끌고 계십니다. 특히나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데요. 여기에는 카리나님만의 에너지와 파워가 넘치는 춤선도 한몫합니다. 그렇다면 카리나님의 춤선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 카리나님은 고개를 잘 사용하십니다. 카리나님의 춤을 보면 유독 고개가 눈에 띌 때가 많은데요. 강렬하게 타격을 하는 부분이나 리듬을 탈때 고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개를 휙휙 돌리면서 동작으로 시선을 보내주며 포인트를 살려줍니다. 이 방식이 흔치 않다 보니 봤을 때 유니크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 카리나님은 바운스와 동작 범위 모두 크게 가져가십니다.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리나님은 특히 바운스와 동작 범위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강렬한 비트에 맞춰서 넣어주는 큰 바운스와 큰 동작들은 카리나님이 무대에서 특히 더 눈에 띄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카리나님은 파워가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똑같이 힘을 써도 유독 춤을 봤을 때 파워가 잘 드러나게 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카리나님이 특히 그러신 편입니다. 이는 동작의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서 많이 갈리는데 카리나님 같은 경우 마무리를 와일드하게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워가 세 보이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카리나님처럼 춤을 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리나님처럼 춤을 추려면 고개를 크고 박자에 맞게 움직이고 바운스와 동작 범위를 모두 크게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와일드하게 표현해서 파워가 세 보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음은 윈터님입니다. 윈터님은 매우 뛰어난 음색과 가창력으로 에스파의 보컬에 큰 역할을 담당하시는데요. 흥미롭게도 처음 캐스팅은 춤으로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윈터님만의 깔끔 단단한 춤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윈터님의 춤선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 윈터님은 춤을 날카롭고 빠르게 끊으시는 편입니다. 어떠한 추가적인 기교를 넣기보다는 동작 마무리를 할때 최대한 날카롭고 빠르게 끊으시기 때문에 춤선을 봤을 때 깔끔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두 번째, 윈터님은 무게중심을 아래로 가져가시는 편입니다. 제가 무게중심을 아래로 가져가게 되면 춤선이 무게감 있고 단단해 보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윈터님은 기본적으로 스텝을 짚을 때 통통 튀기보다는 무게감 있게 짚으시기 때문에 춤이 가볍기보다는 단단한 느낌을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팝을 잘 활용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팝을 이용하셔서 동작을 끊고 최대한 절제시키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하시기보다는 안으로 가두시기 때문에 윈터님 특유의 내적 그루브가 느껴지는 춤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윈터님처럼 춤을 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윈터님처럼 춤을 추려면 동작을 날카롭고 빠르게 끊고 무게중심을 아래로 가져가면서 팝을 이용해 동작을 절제하면서 에너지를 안으로 가두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두 분의 춤선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다음 중 어느 쪽이 카리나 그리고 윈터님의 춤선일까요?
왼쪽이 카리나, 오른쪽이 윈터님의 춤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느 쪽이 카리나, 윈터님일까요? 이번에는 왼쪽이 윈터, 오른쪽이 카리나님입니다. No-fa.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춤, 노래, 비주얼, 화제성까지 모두 가지신 에스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